내 칼을 받아라. 야, 야, 야. 비장의 무기. 아니, 비장의 노래를 하나 배우는 시간이죠. TV 노래실 갈치도 노래. 도자가 칼도자였습니까? 그렇죠. 갈치도? 오늘 갈치도는 칼도자로 가겠습니다. 갈치도. 자, 2부에도 외유내강 트롯 승부사 두 분이죠. 주미씨 네. 그리고 유원정씨가 함께합니다. 박수! 예!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사실은 너무나 네. 어려 보이지만 트롯의 엄연한 선배님들이시거든요. 네. 이 두 분이 보시기에 저희 세 명이 이제 오늘 후배 가수로 따라갈 겁니다. 네. 네. 어느 가수가 첫인상만 봤을 때 제일 두 분을 잘 따라갈 것 같은지 어떻습니까? 마음껏 말씀하셔도 돼요. 우선 그 가수는 그 목소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아, 네. 네. 선배님. 어머. 목소리가 좋아야 하는데. 오늘 되나요? 아니 아나운서 두 분이 있는데 목소리로 이남미 씨에서 다 하셨어요? 이렇게 딱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깨꼴입니다. 예. 원정 씨가 느끼기에는. 저는 네. 네. 아까 춤숨씨를 봐서 이효수 아나운서 씨가 오늘 좀 자제하면서 일단 제끼는 거네요. 전 집에 가겠습니다. 아까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예. 아, 춤 진짜 잘 추시더라고. 그 춤 이후로 지금 현타가 와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배울 노래는 말이죠. 네. 예. 오늘 배울 노래는 두 분이 특히 두 분 중에 추미 씨가 그 경연에서 불러주셨던 노래인데 김용임 씨의 내장사를 배울 겁니다. 이 내장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단풍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산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렇죠. 네, 너무 그냥 예뻐요.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기품과 그 다음에 그 화려함에 사람들이 넋이 나갈 정도인데 두 분의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예. 그러면 두 분의 목소리를 한번 그 화려함을 한번 느껴볼까요? 한번 또 들어보나요? 어? 주민 씨랑 윤정 씨 나와주실랍니까? 여러분 박수! 남았는데 예. 두 분 노래로 저희가 이 내장산의 가을을 바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 노래가 주미 씨의 또 다른 인생곡이라고. 네. 그렇죠. 원래 사실은 이 내장산 때문에 네. 미스트롯에서
그 현역 A조에서 그 오라트를 딱 외치면서 맞아요. 네, 사람들이 또 그때도 안 되나용만큼의 그 실검에 오르면서 준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됐어요. 아~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울컥하셨잖아요, 또 그죠? 네, 아, 너무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아~ 네. 부르기에는 너무 또 쉽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노래를 부른 팁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 어떡해. 고음도 그렇고 아~ 네. 이 또 가성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저음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오디션 곡으로는 최고인 거예요. 아, 실력을 그만큼 잘 보여줄 수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지금 주민 씨가 부르신 키가 네. 원키보다 높게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원키가 원래 F키인데 네. 주민 씨는 지금 G키로. 와. 두 키를 올려서 부르신 맞아. 거예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저 원정 씨가 원정 씨가 평정심을 아는 키로 유명한데 예. 잠깐 중간에 얼굴이 상기되는 느낌이 제가 살짝 봤어요. 이제 너무 키가 높아서 주민 씨가 그만큼 키가 높으시구나. 하이 그러니까 아. 굉장한 하이 키를 잘 내는 보컬리스트예요. 그럼 그것도 진짜. 어떤 네. 그 욕망인가요? 어떤 욕망? 나 이만큼 올린다. 나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자체가 좀 워낙 그 성격 자체가 밝잖아요. 그래서 네. 톤 자체 그냥 이미 높아요. 아, 그래서 높아요. 그래서 하이레벨. 아니 그 원정 씨가 이 노래 불러보니까 네. 이 노래는 좀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팁이 또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이 내장산은 그 밀고 당기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가사에 맞게끔 네. 이제 뭐. 동력 바람 할 때는 앞으로 내뱉어 주고 맞아요. 불어오면 할 때는 살살 오. 이렇게 들어가지고 역시, 예. 밀당을 잘해야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자 내장산을 한번 배워볼 텐데 일단 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입 모양을 미리 준비하라. 입 모양 모양. 뭐냐면 첫 번째 음이 바로 고음이 나와요. 동력 바람으로 할 때 이걸 일반 분들이 보통 보면 숨 쉬고 그냥 바로 부르려고 하는데 네. 항상 숨을 쉬고 잠깐 멈춰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동을 준비해야 이 되네요. 오 모양의 동을 하려고 동 모양을 하면 이제 우리가 혓바닥이 이 혀가 앞니 뒤에 혀가 바로 붙으면서 동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모양을 동력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약간 기다렸다 이 모양 만들어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노래는 아까 내장산이 뭐로 유명하다고? 단풍. 아, 단풍. 풍경이 그려져야 돼요. 눈앞.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의 풍경이 마음 속에서 이 눈앞에 싹 펼쳐지게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와. 알겠죠? 네. 두 가지. 자, 네. 그러면 동력바람 한번 주민 씨가 한번 예. 하나, 둘, 셋. 해. 동력바람 불어오면 불어오면 불어온다 불어와. 지금 지금 저 밀고 당기기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야. 딱 소리를 일단 내야 된다고 마음을 잡숫고. 잡숫고. 예. 뭐 예, 몸을 이게 우리가 써야 된다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네. 무심길에 쓰면 허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딱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동력바람 동력바람 수리 아~ 그렇죠. 딱 준비 딱 준비하고 숨을 쉬고 준비하고 있다가 동 자, 은솔 은솔 같이 우리 은솔 아나운서 자, 아이고. 전주 하나 둘 셋 에 동력바람 셋 에 불어오면 야 금방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방 보셨죠? 예 불어오면 할 때 이 무슨 상큼함이 탁 묻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은솔은솔 네. 하나 둘 셋 동력바람 불어오면 잠시만요 잠시 왜? 아 예 말씀하십시오 끈적하게 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노래 시원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쁜 척 하겠습니다. 아 주민 씨 그럼 예쁜 척하면서 한번 불러주세요. 동력바람. 저는 안 돼요. 안 돼가지고요. 부러워가지고. 아 저는 좀 노래가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주민 씨가 이런 거 못 참는구나. 그러네요. 네. 아, 이런 거 내려주네. 네, 내려놔야 돼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주민 씨 그 한마디에 좋아하는 한 명 있습니다. 짜잔. 아 주민 씨 고마워요. 이런 표정으로 예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안 돌렸어요. 아. 예. 자 우리 차하나의 부드러움을 한번 주민 씨. 네. 잘 들으세요. 네네. 우리 아나차가 굉장히 목소리가 부드럽고 노래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동력바람 불어오면 연습했네. 괜찮았네.
아 지금 카메라 본인들이 다 좋아. 카메라 본인들이 우리 스태프분들이 한바구 숨지셨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시네. 나는 마스터들인 줄 알았네. 다들 몰랐어. 이 노래 이 노래의 가장 키 포인트가 사실은 첫 도입법이에요. 네. 첫 벌스에 나오는 동력바람 불어오면 여기가 사실은 반을 다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난이도가 없어요. 여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자 우리 정규월등으로 늘 성적표의 제일 윗선을 달리고 있는 우리 이남미. 제가 파이팅! 내장산에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네. 저는 내장산의 네. 풍경보다 그 앞에 있는 산채 정식집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채 정식 15첩 반상을 상상하면서 산채 정식집이 네.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굉장히 나물들 맛있게 보였어요. 예, 전라도 나물들 너무 맛있잖아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동력바람 불어오면 아 꽃이다 꽃이다 잠시만요 무말랭이 잠시만요 또 잠시 예 섹시하게 있어요 섹시하게 할게 있어요 아니 그렇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잘 아니, 어디서 그래 잘 모르겠네. 너무 잘해요 예. 섹시하게 너무 섹시하게 근데 좀 우리 주미 씨가 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예. 지금 사실은 네. 이남희 씨가 1년에 이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보여주시는 그 섹시함을 오늘 보셨어요. 산채정식 앞에서는 섹시할 수 있어요. 예. 먹는 거 앞에서 굉장히 섹시하시거든요. 오늘 이 스튜디오에 욕망이 넘쳐나네요. 주미 씨는 마스터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곱게 물든 내장 산화까지 네. 우리 주미 씨가 한번 쭉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자 좀 바꿔 자 하나 둘 셋 동력바람 불어오면 곱게 물든 내장산아 아, 내치김에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저녁 노을 저녁 노을 붉게 타면 고운 해기 단풍은 허위에 떨어지나 잠시만요. 예쁜 네. 척하기 아, 있기 없기 아, 섹시한 척하기 있기 없기 야, 뭐 다 보여주시네요. 아니 지금 너무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주미 씨 목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주미 씨의 네. 특징적인 보컬의 특징은 사실은 고음인데 지금 저음 내는 거 들으셨죠? 저음 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힘을 안 줘요. 저음 할 때 힘을 주려고 소리를 내려고 네. 저음을 내면 네. 절대 좋은 저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놓고 사실은 복부에만 살짝의 압력 보관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셔야 좋은 저음을 낼 수가 있는데 네. 고음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음을 굉장히 잘 우리 저 원정 씨 네. 말하다 보니까 원정 씨가 또 사실은 저음에 정말 너무 부드럽죠. 아 저음하면 사실은 유원정이거든요. 그럼요. 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16마디가 되겠네요. 네. 동력바람부터 하나 둘 셋 동력바람 불어오면 잘 내려왔다. 곱게 물든 내장산아 자 이제 저음 내려갑니다. 저녁 노을 붉게 타면 고운 내기 단풍은 어이해 떨어지나 오 우리 저 은솔 아나운서 사실은 성악 전공하셨잖아요. 네. 맨 끝에 떨어지나 할 때 낮자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저음인데도 굉장히 네. 안정감 있게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저 안정감 있게 부를 수 있는 요인은 뭘까요? 호흡이 받쳐지면서 호흡이 받쳐지면서 아 뭔가 이거 성대를 떨어뜨려서 낸 걸까요? 전문용어 나왔어요. 야 성대를 골라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야,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 음악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어이해 떨어지나 이렇게 내리면 좋은 점을 낼 수가 없어요. 저음은 오히려 위로 어이해 떨어지나 들고 있어줘야 좋은 점을 곡을 하신 거예요. 야 반대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음은 오히려 낮게 부드럽게 저음은 오히려 높게 이렇게 놔둬서 똑같은 위치에 음을 놔둬야 노래가 잘 된다. 자 그럼 이제 B 파트 부분을 한번 주미 씨가 이제부터 고음이 이제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 고음을 질러버리면 절대로 예쁜 풍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아주 부드럽게 부르면서도 이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힘드니까 주미 씨가 알겠습니다. 저는 저 이 시간 너무 좋아요. 노래 잘하는 가수님들 나오셔가지고 들을 수 노래를 듣는 이 행복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노래를 배운다기보다는
노래에 젖어든다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망구석에부터. 자, 하나, 둘, 셋. 망구석에 사연인가 서리서리 서리서리 눈물인가. 이 서리서리가 저렇게 고음을 내주면 더 슬퍼지는 거예요. 네. 더 이 가슴이 애절해지고 그 눈물의 이게 무게가 훨씬 더 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잘하는 우리 특화된 아나운서 망구석의 사연인가? 망구석 같은 남자죠. 예. 망구석의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자, 하나, 둘, 셋. 망구석의 사연인가? 줄이면서 서리서리. 너무 소리죠? 감정이 많이 들어요. 이게 뭐야? 아, 개그 욕심. 이거는 아니 너무 감정이 이거는 많이 예, 제가 공식적으로 밝혀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왜 제 잘못이냐면 사연인가고 제가 소리 줄이고를 안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느꼈어. 그러니까 본인이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이렇게 콱 쓰잖아요. 급정거에 버리네. 차자는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망부석 나서 제일 좋아하셨죠. 경쟁자거든요. 자, 망부석에 하나, 둘, 셋. 망부석의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 잘못이 맞다니까.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잘하는데. 잘했죠 지금. 네. 오늘 진짜 날이네요. 아니, 예, 아니, 제 날이 이현순 아나운서. 아니 말씀이 좀 말씀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잘하는 날이 있으면 안 됩니까? 예? 날이라뇨. 아니 은솔 씨 이대로 머무를 수 없지. 아니 우리 은솔 아나운서 요즘 뉴스보다 이 갈치도에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잘 하루쯤은 잘할 수 있는 날도 있어요. 저도. 자 그럼 은솔 아나운서의 망고서 한번 갈까요? 네. 인정합니다. 네. 망고서 한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망고석의 사연이 서리는 약간 한스럽다. 약간 선배에 대한 한. 약간 한이 맺힌 같은 느낌이. 이거는 서리빨 할 때 서리네요. 그러니까. 네. 네. 자, 네. 내장사 쇠복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다. 요거는 넘어가고 네. 가을빛 물들면 여기를 여기를 요 부분을 우리 원정 씨가 한번 가을빛 물들면 소프라노신가요? 저는 개인 연습이 좀 안 돼 있네요. 네. 개인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을빛 애기 단풍 치면이 찾아올까나 찾아올까나 어느 고운이 기다렸다가 나를 찾아올까나 내 장산으로. 아름답다. 잘한다. 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찾아올까나 할 때 나자는 절대 힘주지 말고 넘어가는 음으로 처리하셔야지 고음이라고 해서 나를 찾아올까나 하면 이게 이렇게 하는 순간 노래를 망쳐줘요. 아무도 안 오겠네요. 예, 그러면 아무도 안 오. 우리가 고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르지 말고 저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놓지 말고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찾아올까나 할 때 살픈 연결음으로 넘어가는 음들은 맛만 내고 넘어가시라는 노래 팁은 살짝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뒷부분 가을빛 물들면의 마무리 부분으로 네. 오늘 세 분의 심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남미. 자, 저 하나, 둘, 셋.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잘한다. 찾아올까나 매장산으로. 네. 아주 자기 마음대로 부르구나. 나를 찾아올까나 매장산으로. 아니 밀당을 너무 잘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너무 산채 쪽으로 왔는데. 너무 도덕부위를 생각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너무 도덕 쪽으로 갔어. 지금 어디지? 눈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셨으면 그 예. 눈에서 고사리와 도덕이. 그러니까요. 두 개가 콜라보를 이루면서. 가사 음식 생각 그만. 아, 노래 집중. 하여튼 노래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장산. 자, 우리 차자리 아나운서. 자, 하나, 둘, 셋.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찾아올 거나 어느 고운님 나를 찾아 나를 찾아올 거나 내 장산으로 오~ 아니 지금 중간에 멋 부린 거 맞죠? 중간에 약간 멋을 네, 좀 부리는 네, 것 같은데 살짝 부렸죠 네, 지금? 네. 아 이제 자신감 생긴 거 네. 주민 씨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잘한 줄 알고 칭찬이 마무리는 우리 저 성악 전공이 우리 또 온솔 아나운서가 성악으로 해줘 온솔 그럼요 성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 성악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 된다 된다 뭐, 반칙 아닙니까? 트로트로 가겠습니다 반칙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자기 할 수 있는 거 하는데요? 아, 자꾸 예,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하세요 자, 라이벌 세계 오늘 저, 날이네요 두 분 이해해 주세요 이 두 분이 사이가 별로 그닥 네. 네. 그닥 그렇습니다 자 이현수 아나운서의 가을비 물들면부터 내장산후까지 네. 하나 성악 버전으로 네. 아 성악 버전 좋습니다 아, 네. 하나 둘 셋 여 가을비 물들면 애기당 봉치면은 찾아올 거나 어느 고운님 잘한다 나를 찾아올 거나 내 장산으로 되네 되네 아, 이 노래가 이게 어울리는 노래였네요 아니 저 가곡인 줄 알았어요 네, 가곡 느낌이 드네 너무 잘하신다 아니 은소은 아나운서 그만두고 산사음악회 산사음악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진행도 하고 저 노래도 하시고 아, 예.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네? 이제 또 우리가 순위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아, 네. 성적을 우리가 매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마스터가 됐다 생각하시고 네. 이 세 분의 노래 뭐 간단한 심사평 가능하겠습니까? 아, 주민 씨부터 그냥 간단한 심사평 진짜 여기 아주 간단하게 부산 KBS 예. 아침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진짜 네? 이렇게 심사평을 또 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고 아우, 싶으셨죠 너무 그렇죠. 잘한다 그렇죠 세게 해도 돼요 너네도 네. 죽어봐라 자,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잘 어울린다 네네네 자 그럼 한번 좀 독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네. 제 마음속의 진은요 마음속의 진 네 먼저 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차재현 아나운서 날이다 저요? 네 왜요? 아니 진을 뽑으신 이유가 있다면? 2만 원 주셔가지고 농담이고요 2만 원을 주셨어요 잠시만 농담이고요 예, 예, 예. 그래도 이 노래는 또 트로트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남자의 목소리로 또 그 맛을 또 잘 살려주셨어요 목소리 좋잖아요 네 앞부분은 사실 네. 그 개인적인 연습이 필요했잖아요 네 올까나 이거 있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딱 배운 대로 탁 콕 집어서 바로 선생님께 배운 대로 습득력 네, 그래서 일단 지는 차재현 아나운서 원정씨 그러면 네.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네. 이남미 선배님 역시 내장산 정식 산채에 또 넘어가셨군요 아, 더덕구이에 완전히 넘어가셨어요 원정석이가 제 스타일이에요 산채 정식 좋아할 것 같아요 고사리와 그 더덕이 오가면서 일상을 하시는데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사실은 심사평만 하라 그랬는데 네. 결과를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꼴등인 네. 이현솔 아나운서가 오늘 꼴등인 걸로 좋습니다 이현솔 아나운서 성악 전공자로서 뭐 한번 저 저희는 꼴찌의 소감을 꼴찌에서. 말씀해 주시죠. 꼴찌의 소감을 말하거든요. 네. 네. 아, 제가 언젠가 꼭 그 내장산 산채 정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그거 갔다 와서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지. 세상에. 너무 귀여워요. 자 오늘 내장산 여러분 배워보셨는데 일단 여러분 입모양 참 중요합니다. 노래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하고 나서 노래 부를 첫 구절에 그 가사를 준비를 해서 탁 내뱉으면 그 다음부터의 음들은 잘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고음 할 때 소리 지르지 말고 저음 할 때 너무 누르지 말고 그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장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또 명곡인 내장산을 네. 또 배워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이 된 기분으로 마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네, 부럽습니다. 두 분 너무 오늘 즐거웠거든요. 어떠셨어요? 정말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오고 싶은 곳 오세요. 네, 부산 아침마당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준희 씨. 예. 앞으로 계획이요. 지금 너무나 바쁘게 또 지내고 있어요. 네, 정말 방송이나 뭐 방송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계획보다는
빨리 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그 빨리 대중들과 함께 맞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네, 손 잡아가면서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네. 아마 누구보다 주미 씨의 무대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생각. 저는 합니다. 언제든지 준비돼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원정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네. 저는 오늘 가족 명절을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KBS 부산 아침마당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저는 또 좋은 노래로 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노래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추석 특집 때 원정 씨는 모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흥과 에너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끝으로 두 분의 내장산 다시 한번 청해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를 찾아.